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들은 뭘까요? 한화 시스템과 한국단자, 제일기획, 유니드, BGF 리테일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반정민 소장의 픽은 JC스 메디컬, 텔레칩스, 랩지노믹스, HDC 현대산업개발, 엑스게이트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 아니면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박노신님이 반종민 소장님 덕분에 혼란했던 10월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충성충성, 박수까지 치신 충성충성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가지고 와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이성욱 차장님이 박수 치셨으니까 또 바로 이어서 좋은 종목, 박수 칠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 말씀드릴 종목, 이제 하나 시스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3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았죠. 지금 374억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우선 OPM 영업이익이 6%까지 좀 갔던 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좀 하나 시스템에 대한 그 기업을 재평가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방산 부분 또 이제 ICT 쪽에서의 사업 부분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모두 이 실적 개선이 나오는 그런 사업 내용을 좀 보여주면서, 네, 그동안에 어떤 방산주들 중에서도 이 하나 시스템이 좀 가려져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죠, 뭐 지난주 한 2주 전부터는 주가에 대한 부분이 바닥 다지기와 함께 상승 여력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빨리 종전이 되어야겠지만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수혜 부분을 좀 뒤늦게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 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계열사의 캡티버 사업에 대한 증가가 되면서 하나 시스템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사업이죠. 기존에 방산과 ICT 쪽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저궤도 위성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 시스템이 진출해 있는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저는 이제 빠르면은 이 내년 상반기 때는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든든한 어떤 고객사에 의한 어떤 그 안정적인 실적도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하나 시스템 저희가 또 가려져 있고 잘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살펴봐야 된다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JC스 메디칼이고요. JC스 메디칼. 이 JC스 메디칼은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 사실상 오늘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2차 전지 쪽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호흡 좀 더 템포를 좀 기다리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레이저 등의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그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고주파 리프팅 기기가 있습니다. 그 덴서티라고 하는데, 이 덴서티를 그 덴자라는 명칭으로 지난 3월에 그 미주에서 좀 출시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 미주 지역을 통해서 앞으로 좀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중국 파트너사와 계약을 좀 체결할 예정이기도 한데, 이게 4분기부터 미국과 일본 덴서티 판매가 본격적으로 좀 개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아쉬울 수 있어도 그래도 4분기 때, 그러니까 현 시점부터 내년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9월부터 굉장히 좀 조정을 받고 10월 중순까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조정 이후로부터 추세가 전향이 됐을 때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조정폭을 막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 구간의 매물을 좀 소화해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눌린다 하면은 그때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12,000원대까지만 잘 안착을 한다 하면은 그래도 14,000원대까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C스 메디컬까지 한 타임 좀 기다렸다가 또 다시 차례가 오는 걸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훈 차장님의 종목은 뭘까요? 한국단자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지난주까지도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오늘 좀 시장 대비해서는 약한 모습, 네, 보이지만
지금까지 올랐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오늘 주가 좀 빠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차량용 커넥터 쪽에서의 이 납품을 하는 그 기업인데 우선 그 전에 어떤 무선 모듈이나 뭐 지금 이제 전장 쪽에서의 비중이 납품하는 부분이 많지만은 지금 전장 쪽에서의 이 1차 벤더 기업들도 있고 그 전에 삼성전자나 LG전자 여러 이 대형 이 고객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한국 단자의 지금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높게 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 자율주행 보조해주는 이 전장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수요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국단자 오늘 원래는 좀 전기차 오는 관련주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난주에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좋겠지만은 네. 오늘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좀 아쉽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자동차용 이 커넥터 중에서도 지금은 이 전기차용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가장 점점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연기관이 아니라 이 전기차 쪽에서의 성장과 함께 한국단자의 매출액도 성장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한번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단자 오늘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를 잘 포착해 볼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이 텔레칩스는 그 차량용 반도체 펠리스 업체이기도 한데요. 네. 특히 이제 주요 고객사가 현대나 이제 기아차 쪽에 그 현대그룹이 이제 주 고객인데 매출액의 한 70%가 현대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연관성이 좀 상당히 있는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국산화 비율이 낮은 그 MCU와 자율주행용 칩을 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국내 차량용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AI SoC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인드인과 그 사피온 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회사와 그 협업을 통해서 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결국 AI 반도체 쪽과 연관돼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벨리온이라는 기업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게 사피온도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로부터 정보 보안 관리 인증인 그 T-SAX라고 있습니다. 이 SAX를 좀 T-SAX를 받았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협력 업체 보안 체계에 따른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보안성을 좀 평가를 하는 거고 과정이 좀 매우 까다로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14일 이후로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것은 19일 날 추가 상장에 네. 따른 네. 네, 여기까지 텔레칩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 제일계획을 한번 볼 텐데요. 제일계획이요? 제일계획이 그 광고업 기업이라는 건 또 아시는 상황이고 아 주가가 거의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그러게요. 기업이거든요. 그쵸. 잘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뭐 그런 기업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 광고와 관련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지금 그렇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런 뭐 실적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 3분기 영업이익은 원래 3분기가 광고 쪽에서 이제 비성수기라고 좀 볼 수 있게 비수기죠. 근데 이 영업이익은 934억, 작년 대비해서도 0.3% 증가했는데 이 시장 기대치에는 좀 그래도 부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그전에는 일반적인 광고 쪽에서의 물량에 대한 실적이 잡혔던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디지털 사업에 대한 확대를 통한 이 영업이익이 성방을 한 모습을 봤을 때도 네. 이 제일계획도 일반 어떤 그 전통적인 광고 사업이 아니라 이 디지털 사업이나 여러 가지 비계열 뭐 광고주들의 물량에 대한 증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제일계획도 이제 체질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해외 쪽에서의 향후에 봤을 때도 비계열 쪽에서의 광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길게 한번 보자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예, 굉장히 좀 관심이 없었던 종목인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 네, 이 랩지노믹스
하이닉스는 그 체외 진단 서비스 및 그 제품 개발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사실상 최근에 이슈가 7월부터 굉장히 있다가 9월부터 조정을 대폭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하락폭을 좀 막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개인 그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 지오밍 랩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오밍 랩은 그 대형 유통망을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지역에 그 개인형 맞춤 제품을 좀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6월에 그 지노밍 랩과 태국 사업을 위한 그 시범 공급 운영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시장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이슈가 좀 나왔다 보니까 태국 쪽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랩지노믹스의 포인트가 됐던 것은 지난 7월에 그 클리아 랩인 그 QDX라는 것을 인수를 하면서 크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내년 상반기부터 그 북미 쪽에서 체외 진단 관련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 하면은 북미 사업에 대해서도 한 5천억 이상의 그 매출을 좀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5천억까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클리어 랩을 또 추가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지금도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송 차장님의 아홉 번째죠. 유니드를 한번 좀 유니드 말씀드릴 텐데 유니드는 이제 칼륨을 이제 제조하는 업체인데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원래 3분기 때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영업 적자를 좀 예상을 했던 상황인데 우선 뭐 중국 쪽에서의 이 재고 나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자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던 상황이고 뭐 국내 법인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좀 적자가 나왔던 상황에서 이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8억에 영업이 흑자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법인 쪽에서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했던 상황이고 국내 법인도 예상했던 것보다 9월 달에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이 유니드의 이 영업 적자에서 추정치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이 구간에서 좀 매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들어오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4분기죠. 이게 3분기 때가 이 기저효과를 발휘한다면 4분기 때는 지금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업이 140억 이상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기저효과가 세게 더 매수세에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원재료 투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폭이 4분기 때는 좋아질 가능성이 큰 부분.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드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예, 그 HDC 현대산업 개발이고요. 이 HDC 현대산업 개발을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서 위 상단 10, 아래 10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건설 부동산 개발 운영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지금 호텔 서비스 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매수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한국토지식탁과 그 835억 원 규모의 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2.5% 정도의 규모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2분기만에 1조 원대 외형을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3분기 때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때 잠정 실적을 확인을 해보니까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굉장히 좀 많이 늘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순이익도 굉장히 좀 늘어난 시점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동사가 회복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현황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10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유입이 굉장히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그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에 따라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세의 흐름들을 좀 견인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렇게 올라간 기업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다리신다 한다면은 11,000원대 아래때 잡으시고 12,000원대 보시고 이렇게 한 10% 정도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자, HD 현대 산업개발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딱 룸을 잡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지금 또 많이 내려와 있고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소공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BJF 리테일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실적 발표를 전후로 좀 주가 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그전에 이 BJF 리테일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었는데,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어떤 뭐 상품이 판매가 저조하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고정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정비 그걸 하고 있지만 결국 삼각비겠죠. 이 기존 좀 출자에 대한 이 삼각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좀 실적 발표했을 때 뭐 그거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상품에 대한 매출이나 그 믹스 개선 이런 부분이 선방을 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고정비나 삼각비 이런 부분은 일회성 요인으로 한다면은 이 BJF 리테일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잘 가고 있다는 게 좀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매수 관점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고 여기에 지금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 때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존점에 대한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좀 낮았던 건 사실인데 뭐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이 말씀드렸던 이 상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감익이나 이런 부분 상품 영업이익률도 괜찮고 감익도 그렇게 없는 상황이라서 이 BJF 리테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BJF 리테일까지 이소공 차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기대감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엑스게이트인데요. 엑스게이트. 네, 계속 좀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 흐름을 잘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및 관제 서비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가비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비아가 뭐 주가가 좀 안 좋았을 때는 엑스게이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스게이트가 안 좋을 때는 또 가비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뭐 추가적으로 보시면 또 KINX를 또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비아의 자회사로 엑스게이트가 있지만은 KINX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암호통신 업계의 일입니다. 이 동사가. 근데 지난달 업계에서 그 퀀텀 VPN에 대한 기술을 좀 탑재를 한 것이 제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뭐 6G에 대한 이슈도 나와주고 있지만은 결국은 AI든 그 컴퓨팅이든 클라우드 등 서비스를 했을 때 결국은 보안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향후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이슈가 양자 암호 쪽으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엑스게이트는 계속 좀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사업 계획도 발표를 했지만은 결국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도 양자 암호와 사이버 보안 쪽에 관심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 갑자기 정부 정책 모멘텀이 터져서 주가가 한 번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여력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량 노드맥에 대해서도 양자 기술에 따른 이슈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접근을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게이트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엑스게이트 가위와 KINX까지 이렇게 묶어서 흐름을 한번 잘 보자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10개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20가지 종목이나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소공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우선 저는 하나 시스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 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추정치에 대한 목표 주가 추정치를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전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또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어요? 네, 엑스게이트고요. 엑스게이트.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목표가가 일단 6,350원입니다. 그래서 6,350원 터치를 하면은 그때는 다시 매도를 하셨다가 재차 내려오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790원인데 충분히 하단까지 터치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게이트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 서 제시해 주신 가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시스템과 엑스게이트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